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찾아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합니다. 노동부 원주지청은 원주와 횡성 지역의 영세 사업장을 찾아 체불 임금이 있는지, 최저 임금을 지키는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는지, 임금 명세서를 전달하는지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노동부는 그간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법 이해 부족으로 임금 체불과 노동자 권익 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조치로 올해부터 매 분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